10명에서 예. 또 배가 예. 되고 배가 예. 되어서 예. 지금 캐나다 최대 교육 기업이 그 최근에 이제 아내님 은혜로 예. 이제 1년에 한 3만 명씩 등록하거든요, 우리가. 3만 명씩이요? 예, 예. 지금 머릿속으로 아니, 무슨...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장관님 다시 보입니다. UCLA 대학을 가셨잖아요. 예. 그 각 대학도 굉장히 힘들게 가셨다는데 어떻게 예, 가셨어요? 그것도 에피소드가 좀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버지가 UCLA 예. 가셨으니까 아버지도 저보고 UCLA 가라고 해가지고 예. 원서를 냈는데 보통 이제 그 입학한 참 저 원서 냈는 해 11월, 12월도만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예. 근데 2월 때도 안 오고 3월도 안 오고 예. 5월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저보고 야 우리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 연락도 안 오는데 가서 뭡니까 그랬더니 예. 아 그냥 따라오라고. 그 아버지가 불쑥 총장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서가 나오면서 못 들어가게 이제 예. 이렇게 막는데 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묻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여기 입학을 했는데, 참 입학 원서를 냈는데, 예. 아직 연락이 없다고. 예. 그랬더니 비서가 이제 그 admission department에 전화를 예. 해가지고 찾아보라 그러니까, 예. 당장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갔더니 이제, 딴 서류는 다 왔는데, 그 성적표를 못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찾으니까 그거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입학이 된 거예요. 오. 그럼 이제 안 찾아갔으면 이게 또 실수가 그럴 그렇죠. 뻔했네요. 그냥 예. 보통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왜 꼭 UCLA 대학을 가야 했을 목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네.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나서 네. 제가 집을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오기로 집을 나왔는데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형이 그때 UCLA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찾아갈 데가 거의 없으니까 예. 우리 형한테 가서 여기 좀 있어도 되나 그랬더니 내 룸메이트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룸메이트가 이제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 있을 곳이 없어서 UCLA 대학을 꼭 갔어야 되네요. 예. 기숙사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처 때문에 그 기숙사가 이거예요. 아파트 빌리가 아파트. 예. 예. 이게 진짜 예.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집 때문에 UCLA 대학을 꼭 갔어야 되네요. 예. 아. 당신 뭐 그럼 장로님 신앙은 별로 없을 때였어요? 예. 저도 뭐 제가 이제 땅 공부는 못하고 예. 수학은 잘했어요. 예. 예. 수학은 잘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모든 것이 좀 논리적으로 돼야지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해서는 잘 안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 학교 가면 진화론 공부하고 예. 교회 가면 창조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컨플릭트가 많이 있었죠. 예. 예. 그런데 거기 이제 사는데 첫날에 사는데 우리 형 룸메이트가 예. 아침 6시 되니까 불을 탁 켜더니 그러니까 방이 이게 싱글룸이에요. 예. 부엌하고 다 딸린 거야. 예. 방 따로 없고. 예. 그래서 있는데 불을 끄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아침잠이 많았는데 예. 이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를 소리내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요? 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첫날은 제가 먼저 사는 입장에서 예, 예,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예, 예. 두째 날도 또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셋째 날도 그러니까 좀 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예. 잠은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형, 저 왜 매일 그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예. 저 매일 이렇게 저 떠들썩 하시냐고. 예. 그랬더니 당장 내한테 야, 네 예수 믿나? 그러더라고요. 예. 이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예, 예. 그래서 왜 물으십니까? 하니까 야,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아들인 거는 몰랐나 그때는? 뭐, 목사 아들이라고 뭐 다 예수 믿습니까? 예. 알죠? 예. 알긴 아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하면서 자기하고 이제 성경 공부 가자 그러고 한번 그 형이 뭐 근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UCLA에서 26살을
물리학 박사를 했는데 그런데 저 올레일 하신 거예요. 아. 그 마치 똑똑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막 가작하니까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 말씀에 아,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아. 예. 장로님 좀 전에 말씀 중에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으셨던 상태인 거네요. 어, 없었죠. 저도 아버지가 하니까 그냥 불쌍해서 그냥 가슴만 그 뭐 버스도 운전해 주고 예. 사람 밴 있죠. 그 사람 픽업도 해가지고 예. 드리고 아버지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저 속으로는 아, 저 아버지 참 병신이다 이런 생각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 예. 공부 철회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예. 사람들한테 욕도 얼어먹으면서 이제 예.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자식으로 좀 안 될게 생각했죠. 예. 그 동정심에서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면 뭔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예. 뭔가 회장님께서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예.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이런 예.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쁜지. 예. 그래서 저 우리 그 룸메이트 형처럼. 예. 나가서 매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UCLA 겉으로 해도 이제 학생들이 풀밭에 점심시간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고 간증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 학생들이 저 간증을 듣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인도를 많이 하고 이랬다니까 제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 기간이 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도 보니까 내가 저 생활이 많이 바뀌고 또 태도도 바뀌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 들었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기도해 보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며칠 지나고 또 가서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생각에는 네가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보다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면 어떠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저 친구하고 예. 둘이 이제 선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저 친구는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그 말리부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6에이카 된 집에서 산 아들이에요. 6에이카면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그 말리부가 제일 좋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예. 아. 이제 그는 아버지한테 가서 선교사 하겠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아버지가 야 내가 네 저 의과대학 가서 의사 되라고 예. 공납금도 대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선교사 무슨 말이냐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그 필리핀하고 태국으로 이제 선교 나갔죠. 아, 그래. 선교사 되셨어요, 결국. 예, 예. 말리부 있는데. 예,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 진짜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또 그 선교사분을 도우시는 첫 번째 이제 헌금을 또 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 친구가 가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예. 못 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도왔는데 이제 그때 저 월급 저 대학교 끝나고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때는 아버지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벌은 돈을 이제 절반 이상을 헌금을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세무서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만치 이게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세무서에서 조사를 가고 제가 썼는 책들을요 예. 수표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하더니 내가 그 세무서에 그 했는 것보다 예.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제가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감사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회계에 감사를 했는데 그쵸. 기부를 네.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털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털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네. 와. 그러니까 처음에 헌금을요. 예. 아버지
통해서 한 것은 이제 아버지 불쌍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친구 선교사는 이제 친구 선교 선교를 위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가서 예. 그 선교도 하고 예. 저도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예. 가가지고 저 친구한테 야 네가 부럽다 그랬죠. 너는 아, 예. 매일 나와서 선교하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예. 하는 말이 네가 내한테 선교한 것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선교사서 돕는 선교사도 중요하구나. 그럼요. 그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오히려 사명을 딱 예. 발견하게 하셨네요. 예. 그 친구 원래 좀 잘 사는 친구였잖아요. 엄청 잘하게 잘 사는 친구. 말리부잖아요. 예. 우리 꿈의 말리부.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즐겁게 주는 자를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예. 네. 우리 느전서 구정에 보면.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제가 없어서 못 줄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 더 주고 싶어도. 예. 그러니까 저도 많이 줘놓고 예. 얼마나 좋은지도 잘 모르니까 세무서에서 내가 감세가 내가 더 좋았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예. 그래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주는 기쁨이라는 거 그죠? 네. 또 예, 주는 기쁨. 뭐 선물이 아닌 그, 예.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 내가 준 걸 모두 주는 그 기쁨을. 맞아요. 그리고 그 가서 같이 제가 일주일을 보냈어요. 예. 항상 갈 때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그게 그 저 방콕의 예. 제일 큰 저 출라랑퐁인가 그래요. 그게 예. 제일 국립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전도하는 거 이제 같이 이제 가면서 했죠. 예. 그러면 저도 상당히 옛날 생각나면서 되게 기쁘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참 감동이네요. 예. 예. 그래도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예. 급여를 받고 있는데 50%를 예. 그 보낸다는 것이 저희 사실 상상 우리는 10%도 사실 굉장히 그런데 제가 반을.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네. 하나님이 이거 절대 잘한 건 아니고 네네. 테스트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돈이 들어오면 유혹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걸 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예. 어떤 간에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문여인은 돈 줘도 하나님 나라 학생한테 서겠다는 그런 저 테스트를 안 하셨나. 저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테스트에 다 떨어졌네요. 제가 다 떨어졌어요. 좀.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 그 돈 많다고 그게 또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사람도 사실 믿는 사람한테 맡기지. 그렇죠. 못 믿으면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으셨구나, 나를. 네. 잘 보셨어요. 그래도 그 정말 그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네. 주는 기쁨은 예. 그렇게 준 사람밖에 몰라요. 저도 예. 이제 항상 어디 가가지고 이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아주 사람한테 내가 성교금 더 주고 와야 되는데 예.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할 때가 있어요. 더 주지 못해. 더 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가가지고 만나면 아예 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할 정도로 줘버려요. 예.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 참 잘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의 복을 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직장은 어디 다니셨어요, 장모님? 예? 그 당시 직장은 어디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5년 동안 다섯 군데로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예.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실적 나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공부해가지고 엔지니어도 하고, 그 좀 실적 나니까 또 아, 좀 회계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카운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스쿨 해가지고 이제 MBA 공부도 하고 그랬죠. 취직이 안 될 수가 없는 걸 다 하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 이래서 우클라 하나 봐요. 우리가 UCLA를 우클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똑똑하시네요. 일하기 싫었다고 저는 그 공부하기가 더 싫거든요. 그렇죠. 그죠? 아, 저도 공부 싫은데. 그래도 그 공부 제일 어려운 거 다 엔지니어링서부터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거 프로모션 되려고 그러니까. 예.
그 목적이 끄는 삶이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돈을 버셔가지고 본인이 쓰신 게 아니라 또 대부분을 그러니까. 성경금으로 보내시니까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시면서 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것이 이제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해야 되니까 실천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올렸을 때 어떤 지혜들을 또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한 5년 해보니까 아마도 이게 마음이 안 차더라고요. 뭐 월급해가지고 얼마나 선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월급할 때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야 내가 그 GM 같은 데나 뭐 보잉이나 IBM 같은 데 CEO 정도 하면 그때 한 2-300만 불 받았거든요. 아, 그 정도 하면 뭐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는 좀 마음이 안 찬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만케도 그리고 내가 마지막 전에 저 이제 부장을 했어요. 생산 부장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저 F-16 그 저 제트파이터 있죠. 전투기. 전투기.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이거 커넥터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생산 부장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회사 사장 흰 사람, 우리 부장 이거 여섯 명이 있었는데 다섯 명 다 흰 사람인 거예요. 내 혼자 동양 사람. 그리고 나는 그때 나이가 26인가 7인가 그랬어요. 아, 26이었어요? 네. 젊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40 가까이 된 사람들, 그 이상 된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회사 이제 잘 되기 위해서 뭐 순진하게 그냥 뭐 이거 하면 이래 되고 저래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프로세스도 짧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사장은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엔지니어링 드래프팅하고 이런 사람 귀찮잖아요. 또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사장 되기는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대로 이렇게 슥슥 이루어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버지도 돈 없죠. 저도 없죠. 뭐 사업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아만 봐도 띄울 게 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가만히 기도를 하는 중에 그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아니 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고 가르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거 한번 해보라 그런 지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여기 교실 하나 빌릴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음악 학교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저 조그만 이제 프로그래밍 스쿨을 시작했죠. 그럼 이제 몇 명 안모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니까 광고를 내니까 10명이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는 이제 그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그 10명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거 일주일 이틀 가르쳤는데 월수 했는데 그 다음에 목금 클래스를 하니까 또 10명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커졌죠. 그게 약간 교육 사업의 그 출발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적은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 이제 10명에서 또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지금 캐나다 최대 교육 기업이 그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1년에 한 3만 명씩 등록하거든요. 우리가 3만 명씩이요? 아니 무슨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장관님 다시 보입니다. 아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도 뭐 별로 그렇게 솔직히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기업은 기업이라 기업 운영하시는 게 생각처럼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정말. 그럼요. 여러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 은행도 하고요. 또 저 뭐 엔지니어링 컴퍼니도 하고 네. 또 수출 뭐랄까 import export 컴퍼니 수출하는 예. 것도 하고 무역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 부동산 저 디벨롭먼트 하는 거란 투자도 부동산 하고. 개발 예. 예 그것도 다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도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냐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아,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느님 은혜로 이렇게 아, 됐다고. 그런데 예. 이제 사람이 이제 올려줄 때 조심해야 예, 조심해야 되죠. 예. 예. 그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항상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면 하느님 제가 오늘 나가서 일하는데 겸손하게 해주시고 네.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겸손해 주시고 제가 나가서 좀 선교사업 하는데 이렇게 돈 벌어서 잘하게 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기도하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잘났다 그러니까 네. 나도 생각이야 나도 그래 머리 좀 과연 나쁜 놈은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하면 예. 이럴 것들만 차라리 카니게라든지 락펠러라든지 예. 그런 사람 다 빌리언어들이잖아요. 예, 예, 예. 저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데 나도 제가 빌리언어를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이제 이런 아... 뭐랄까 욕망이라 그러나 전설이 되고 싶어. 예. 예. 전 세계를 바꾼 역사적인 예.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이제 거기에 대한 예, 예. justify 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아, 사업을.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89년, 90년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힘들 때 예. 이제 제가 이제 아주 힘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예. 망했어요. 그러니까 95%를 다 날리고 95%요? 예, 예, 예. 아니 그게 잘 되시다가 와. 네. 그러니까 이제 5%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입해 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갔죠. 워싱턴 스테이트로. 아. 근데 이사를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그 뭐 정치인들도 저한테 자주 찾아왔어요. 선거할 때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예. 예. 그 조지 부시 아버지 예. 선거할 때 그저 제가 그거 하고 부시도 돈을 그 아버지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친구들도 참 많았는데 예. 거기 혼자 떡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갑자기 이제 아니, 내가 왜 여기 혼자 와 있지 이제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외롭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이제 쓰시는데 네. 내가 교만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이래 되면 이제 절대 하나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저 선교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뭔가 하면 제가 그때까지 그 선교 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가만히 뒤로 돌아보니까 다 날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아, 저 하늘나라에 그 저금해 놓은 거 그것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날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하고 예. 성교사들 이제 보낸 그 금액을 그래도 그렇죠. 좋은 일에 쓴 거니까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까지 예. 다 날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성교 헌금 하나도 안 하고 부자도 하나도 안 하고 예. 내 혼자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다 날리는 거죠. 예. 좀 그런데 예. 하늘나라 그 했다는 예. 그런 이제 그에 상당히 위로 받았어요. 아. 예. 그 당시 이렇게 번 급여에서 헌금을 하실 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월급제의 하다가 네. 사업을 해가지고 첫 이제 큰 실적. 돈을 버는데 예. 이제 월급 받을 때보다 10배, 20배, 30배로 올라가면
예. 11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했나 예. 이 뒤에 공 하나 붙이잖아요. 네. 영이에요. 예. 영.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만불이 이제 영 하나 붙이면 10만불이죠. 예. 예. 영인데 하나님이 영인데 제가 하나 더 달겠습니다. 아, 그냥 영이니까. 영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쪽은 위로 받으면서 이렇게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으로 그렇게 저 그 오버컴 했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게 박탈감이라는 것이 예. 원래 5%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 견디는데 예. 100을 가지고 있다가 95를 예. 잃고 5만 남았을 예. 때 예. 겪게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탈감, 허실감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어렵고, 예. 뭐 왜냐면 나는 괜찮지만 또 가족들이 겪게 되는 또 예. 타지로 먼 곳으로 또 이사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LA 살다가 그때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스바나를 좀 했어요. 스페니쉬. 스페니쉬요, 예. 예. 그래서 멕시코를 갈까, 텍사스를 갈까. 예. 그러다가 워싱턴 주로 갔다가. 예. 시애틀. 예. 시애틀에서 예. 이제 살다가 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 뭘 할까 이제 국내로 한 거죠. 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캐나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거기 국경이 가깝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밴쿠버로. 예, 예. 아, 그럼 거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생각해 보니까 예. 안 많게도 나는 사람을 바꾸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다 날리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드실 때 어떤 말씀이 좀 장로님 힘이 되든 좀 위로가 되던가요? 제가 이제 크게 힘들 때 이제 했던 읽었던 전도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각 많이 한 것이 그 예.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3장 12절에 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랬거든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살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은 목적은 저 예수 믿기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죠. 이번에 시작하면 하나님 사람 바꾸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또 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꾸는 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 전도서 말씀에 예. 은혜를 받아서 예. 예. 교육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 예. 밴쿠버에서? 예. 예. 아, 처음에 어떤 일부터 그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 살다가 이제 예.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비슷하면서도 많이 틀려요.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캐나다가 미국보다 인터넷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예, 예. 상당히 좀 뒤쳤는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쪽 보면 저는 미국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저보다 한 10년 정도 더 뒤떨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저 그 딴 학교들에 비해서.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마케팅을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서 제일 큰 저 뭐랄까 프라이빗 학교가 된 거죠. 대부분 정말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를 돕겠다는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예. 이렇게 교육 사업까지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잖아요. 예.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요.